여기서 요 올라갔을 때 수익 난 사람들은 뭐 축하드리고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요행에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매출액이 따라오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특정 인플루언서들이 그리고 특정 투자 자문에서 이거를 추천했다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도는 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신뢰 있는 방송, 정직한 방송, 진실된 방송, 주식고객님 문견우입니다. 네, 오늘은 엔캠 요거에 대해서 한번 진행을 해볼 텐데요. 엔캠은 과거부터 이야기가 많았던 그런 종목이죠. 뭐 금요일자로 6.15% 마무리가 되면서 이렇게 시가총액이 5조 6,815억 원인 회사입니다. 보시면 매출액 예상액이 이렇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1분기 처참하게 나왔죠. 그럼 예상치대로 나오지 않을 거라는 우리가 그 결론을 도달할 수 있겠고요. 부채 비율 보시면 상당히 높아진 거 아실 수가 있고 유보 비율도 많이 감소를 했다. 그래서 제가 유동부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했었는데 어쨌거나 이 부분은 뭐 사모펀드가 들어오면서 막아주고 있긴 하지만 그 사모펀드들이 전환가액을 행사할 수 있는 금액대가 지금보다 훨씬 더 낮다라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다. 전환이 되면 부채 부분은 줄어들겠지만 그만큼 주주가치는 희석이 된다는 건 당연히 알고 계시겠죠. 오정강 외 3인이 보유지분을 25% 정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고 BPS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당연히 주식 수량이 늘어나니까 자산이 그대로 있다고 하더라도 주식 수량별로 나누게 되면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보시면은 뭐 신문기사에서 좀 가져왔어요. 전방 산업 부진에 실적 저하가 동일한데 CB 전환권 가치는 극과 극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당연히 에코프로비엠은 이제 고점에서 전환사채를 발행을 했으니까 전환가액이 현재의 주가보다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럴 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쪽은 절대 손해보는 게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냥 이자에다가 원금 받고 나가면 되는 거다. 왜냐? 회사채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엔캠 같은 경우에는 전환 행사가가 68,000원인데 이렇게 27만원까지 나왔으니까 전환가액 행사에서 주식으로 바꾼 다음에 차익 보고 나가면은 어쨌든 간에 뭐 주주만 대한 조금 안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거 아실 수가 있고요. 엔캠 뭐 워낙에 이제 많이 아실 겁니다. 뭐 전환액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앞에서 뭐라고 나왔죠? 전방산업 자체가 부진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럼 전방산업을 하고 있는 애들이 이 엔캠이 이제 그 원료를 납품하는 그런 회사들인데 그 회사들 자체가 매출이 나오지가 않고 있고 이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제가 항상 이야기했던 대로 2차전지 자체가 이제 뭐 캐즘이라고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 우리나라만 2차전지를 하는 게 아니고 해외에도 2차전지 회사 많아요. 특히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비빌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중국의 산업 자체, 공산당 자체가 밀고 있는 산업이 2차전지고 재생에너지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게임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우리나라 자체가 중국에 비빌 수 있는 그런 경제가 아니잖아요. 뭐 그 부분만 생각을 해도 당연히 답이 나오는 건데 지금 여기에 대한 기대감은 너무나도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요 제품들은 형황,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NMP, 그 다음 전해액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전해액이 97.79%를 진행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매출액이 763억 9,800 요 정도 되어 있는 상황이다. 자, 보시면 생산 설비에 관한 상황 이렇게 되어 있고, 생산 능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은 뭐, 전체적인 이제 그 생산량에 비해서 거의 낼 수가 없는 그런 느낌이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이거 설비 캐파를 갖다가 계속 진행을 하는 거, 당연히 뭐, 점유율을 1위를 하겠다 이런 건 좋긴 하지만 이게 대기업에서 하는 게 아니라 중소기업에서 전환사채 발행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만약에 사업의 흐름이 전체적으로 부러졌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의문에 대해서도 아무도 해결해 주지 못하고 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전기차가 처음 나온 거는 최근에 있었던 사항들이 아닙니다. 예전에 그 기관 내연기관차를 쓰기 전에 전기차가 이미 에디슨 그 사람이 발견했어요. 근데 이게 나오지 않았던 거는 석유 카르텔 때문에 사라졌던 거다. 요런 부분 때문에 뭐 2차 전지 부분도 조금 밀릴 수가 있는 거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뭐 중국이 조금 더 강하게 밀어붙인다고 하면은 엔캠이 자리가 없을 수도 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겠죠. 뭐 IRA 뭐 이런 것들 있을 건데 그런 것들 다 배제를 하고 진행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생산 실적 보시면은 여기 엉망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국내 보세요. 국내 보시면 전분기의 10분의 1도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까 가동률이 7.2%. 그리고 해외에는 20.6%, 토탈 19.1%다 이렇게 되어 있죠. 제가 지난 영상 한 6개월 전인가 찍었을 때 뭐 대부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뭐 50% 정도가 전해질 회사는 뭐 정상적인 가동률이고 거기서 뭐 그
어떤 주문이 들어오면 협의를 하고 100%까지 늘렸다가 이게 빨리 납품이 안 되면 다 버려야 되기 때문에 50%만 보는 게 좋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와서는 뭐라고 얘기할지 참 궁금하네요. 그죠? 7.2%, 20%에서 7.2%로 갔다는 이야기는 100대의 기계가 있다라고 하면은 7대 빼고 93대가 놀고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도 이상하지 않겠죠. 뭐 급한 수주 들어오면은 뭐 캐파 갑자기 늘려야 되니까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거에 대한 고정비는 정상적인 생각으로 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이거 예측 실패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도 이상하지가 전혀 않다. 뭐 이런 부분 설비 신설 및 매입 계획으로 인해 가지고 뭐 기지출 금액이 보시면 3,390억 정도가 진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뭐 총 사유 자금은 7,673억 정도가 진행이 되는 건데 6년 동안 요 기간 동안에 2차 전지 사업이 산업이 많이 바뀌고 있다. 지금 보시면은 그 희망을 가졌었던 친환경 에너지가 많이 쓰였을 때 뭐 전지에 대한 뭐 그 충전이나 이런 것들을 쓸 수 있다라고 제가 그리드 편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뭐 지금 와서 이제 송배선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AI에 대한 부분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여러 가지 그리드 인프라에 대한 부분 투자가 우선이 되어야 되는 건데 이 부분이 따라주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2차 전지 관련된 각 국가들의 보조금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뭐 친환경이고 뭐 그런 거 다 필요 없이 내연기관 쪽을 좀 더 유지를 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고 그리고 뭐 2차 전지 부분도 다르게 흘러갈 수 있는 방향은 분명히 존재를 한다. 자 그러다 보니까 매출 실적 자체가 뭐 엉망으로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전기보다 지금 4분의 1을 해도 못할 판인데 그거보다 안 나올 거다. 그럼 아까 나왔었던 그런 매출액 자체는 예측 실패다라고 봐도 이상하지가 않다. 수주 상황 이런 거 읽어보면은 뭐 당사의 제품은 공동 연구 개발 후 양산시의 양사 간 협의 후 PO를 통해서 주문과 생산을 진행하기 때문에 수주 상황을 객관적 수치로 표현하기가 어려우며 뭐 확정적으로 뭐 이렇게 공유를 받고 있다. 그래서 변동폭이 매우 큰 편이며 수주 납품 기일이 짧아 특정 기준에 의한 수주 잔고가 크지 않으므로 기재를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납품 기일이 짧다고 얘기를 하면 1분기에 저 정도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뭐 일단 우리가 예측했던 것보다 더 적게 나온다는 거 그거에 대한 반증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죠? 자, 현금성 자산 뭐 조금 이제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보시면은 여전히 이런 관계기업 투자 주식 이런 걸로 좀 연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유동성 전환 사채가 아직까지 1408억 정도가 1년 내에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존재를 한다. 그리고 파생상품 부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환 사채를 행사를 했을 때 뭐 회사가 뭐 유출에 대한 부분은 없다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이런 거기 있고 이게 다 주주들에게 부담이 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당연히 금융 비용 자체도 엄청나게 올라가는 부분이고요. 법인세 비용 차감전 순손실 역시도 전년도 비해서 상당히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이다. 금융 비용 보시면은 당연히 뭐 파생상품 평가 손실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이고 이 회사 자체가 어쨌든 전해지를 하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받았지만 계획이 얼그러지지 않았다라면 상당히 좋았을 건데 제가 계속 집중을 하는 거는 회사가 나쁘게 가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대외적인 상황, 그러니까 중국과의 상황, 그런 것들, 그 다음에 2차 전지 사업 전체에 대한 부분, 그 다음 가동률이 그 모든 것들을 이야기를 해준다. 전방산업이 되지 않으니까 당연히 엔캠도 가동률이 되지 않는데 이제 뭐 향후에는 시기가 오면 될 거야. 캐즘이 있으니 지나가면 올 거야. 지금 뭐 캐즘 올 줄 알고 여러분들 이거 투자했습니까? 캐즘 올 거 아무도 몰랐죠. 캐즘 올 줄 알았으면은 에코프로 고점에서 누가 물렸겠어요. 여러분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는 이제 하지 말고 현실을 똑바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지금 그 솔브레인 가져와서 지금 진행을 하는 부분인데 솔브레인도 2차 전지 소재에서 이렇게 전액 완료 이런 거 하고 있죠. 뭐 동일하진 않고 뭐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화학공학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비교 분석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생산 능력 보시면은 얘들은 또 그렇지가 않아요. 그죠? 보시면은 현재가 조금 더 많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가동률 이런 걸 보면은 2차 전지 소재에 대해서 73%가 나오고 있어요. 예전에는 뭐 솔브레인이랑 동화기업이랑 막 비교를 하던데 이제 와서는 어떻게 또 얘기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솔브레인은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 아시면 되고요. 엔캠은 어쨌든 간에 뭐 자기들이 주장을 하려고 했던 그런 것들과는 다르게 어쨌든 그 공시로 이루어진 세력 지분 지도에서는 참 복잡한 이런 관계를 하고 있다. 그 다음에 특히나 광무 중앙첨단 소재 제가 이전 영상에서 이제 분석을 해드린 대로 TRS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파생상품을 이용해서 어쨌든 광무는 파생상품 이익으로 한 천억 정도의 이익을 남긴 상황이고 중앙첨단 소재도 뭐 광무와 똑같이 이 리튬염을 갖다가 뭐 그 유통을 해서 수익을 낸다 이렇게 하더니 뭐 어쨌든 그런 식으로는 진행이 되고 않고 있다. 여기 있는 이런 색깔들은 전부 다 거래정지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뭐 타고 들어가다 보면 복잡하니까 이거 웬만하면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나 중앙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라크나가 조합이라고 하이드로 리튬과 리튬 포워스에서 진행이 됐었던 그런 세력들도 들어왔다. 얘들이
중앙첨단 소재와 콘타피어, 그 다음에 뭐 테라사이언스 이런 식으로 다 들어갔어요. 테라사이언스에서도 보시면은 뭐 거래정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콘타피어 요것도 그 원래는 코드네이처라는 이름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요것도 거래정지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 엔캠 여기 있고요. 이런 복잡한 일이 있다라고 하면은 괜히 긁어부스러운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괜히 굳이 이 종목을 갖다가 투자를 해서 복잡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실제로 뭐 주가의 등락은 뭐 제가 분석을 하고 나서 폭등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런 거 차라리 안 사고 지금 뭐 고점에 물린 사람들이 겪고 있는 그런 고통 안 느끼는 게 낫겠죠. 아예 이런 것들 배제를 해버리면은 조금 더 향후에는 올바른 투자를 할 수 있고, 큰 돈을 넣어서도 이제 불안할 일은 없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요 올라갔을 때 수익 난 사람들은 뭐 축하드리고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요행에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매출액이 따라오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특정 인플루언서들이, 그리고 특정 투자자문에서 이거를 추천했다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도는 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수요 공급에 의해서 본질의 가치를 넘어서고 고평가가 될 수 있는 가능성 충분히 존재를 하겠죠. 차트를 보면서 계속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캠 보시면 21년도에 상장을 진행하자마자 전환사채를 발행을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죠. 그리고 떨어졌을 때 그 전환사채를 발행한 대상들은 아까 세력 지분 지도에 있었던 그런 회사들이고요. 이들이 이제 떨어질 때마다 리픽싱 조항을 이용해서 그 전환가액을 꾼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익절을 했었던 그런 모습들이 중간중간에 공시로 보였다. 그리고 나서 요쯤인가 어쨌든 뭐 그 텔레그램을 통한 인플루언서들이 추천을 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급 등을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올라왔고, 실제로는 뭐 가동률 이런 부분은 따라오지 못했지만 그 생산 설비나 이런 것들은 뭐 늘어나긴 늘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주가는 사실상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매출액이 따라와야 되는 거니까요. 그럼 에코프로도 계속 그 캐즈미니 뭐 이런 거 무시하고 계속 올라왔어야죠. 그렇지만 현실은 지금 140만원인가 180만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뭐 죽을 맛이죠. 잠깐 에코프로 보고 넘어갈까요? 에코프로. 에코프로와 엔캠의 동일한 게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에코프로는 이 배터리 아저씨가 무언가를 했다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엔캠은 배터리 아저씨와 친하게 지냈었던 그 누군가가 뭐 또 그걸 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들렸었던 거죠. 어쨌든 여기 물린 사람들은 다시 한번 이 캐즘 기간을 지나고 나서 올라올 수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왜냐? 수소도 분명히 나올 거고, 다른 대체 에너지들도 분명히 나올 거고, 뭐 ESS에 대한 뭐 개발이나 뭐 여러 가지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2차 전지 역시도 뭐 상향되는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러면은 꼭 저 전해질이 꼭 필요한 거냐? 뭐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해봐야 된다. 뭐 지금 보니까 뭐 실리콘을 이용한 것들도 뭔가 좀 들어가고 있고, 뭐 나노튜브 들어간 것들도 좀 일어나고 있다라는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투자를 하실 때 이 종목이 만약에 포트폴리오 중에 일부였다라고 하면 저는 뭐 걱정할 건 없어요. 엔캠 역시도 뭐 비슷합니다. 제가 사지 않을 뿐이지 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는 건 상관이 없다. 그렇지만 엔캠 같은 거 지금 여러분들은 전재산 올인하신 분들 상당히 많을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겠죠. 단기간에 이 자금들이 모여서 이렇게 형성을 하는 건 쉽지가 않다. 여기 거래량 터진 것도 분명히 보이실 겁니다. 그러면 이 종목에 대해서 이제는 어느 정도 현실을 바라보고 진행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회사 자체가 어떻게 이 유동부채를 해결을 할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는 걸 추적을 해보는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종목들로 인해서 여러분들 손절 한번 크게 하시면은 인생이 날아갑니다. 인생이 날아가기 때문에 차라리 저와 함께 지금 여러 가지 경기 침체나 뭐 이야기가 나오는 그런 시점에서는 스터디 클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 종목 선택, 포트폴리오를 짜는 방법을 갖다 조금 배워보시는 게 좋고, 아니면 여기 위에 있는 이 시장 대응 매매를 통한 실전 선분발로 통해서 뭐 하락장에서는 하락으로 대응을 하고 상승장에서는 상승을 대응을 하면서 기회비용 놓치지 않고 1,000만원으로 투자 한번 하셔서 하루 5만원, 10만원 목표로 해서 한 달에 100만원, 200만원 이렇게 10%, 20% 수익을 노려보는 방을 한번 진행해 보시는 것도 좋을 거라 생각됩니다. 모두 다 유료고요. 저에게 여기 올라가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은 친절하게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이 도움이 필요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런 걸 시청하지 않으시고 그 다음에 무료로만 진행을 하셔도 된다는 거 꼭 잊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기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뭐 10만원, 20만원 더 받는다고 제 인생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셔서 여러분들 인생은 바뀔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할게요.